자, 네. 그러면 오늘 아침 저희 3프로TV와는 아마 처음 네. 만나는 분인 것 같은데요.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차장님과 함께 오늘 아침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많이 하신 네. 분이시죠? 제가 어디선가 뵌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몰래 숨어서 했었고요. 네. 뭐 업력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뭐 스튜디오 출연을 되도록이면 좀 자제를 하는 아. 예, 그런 스탠스를 좀 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네. 한경이나 머니투데이 쪽은 좀 스튜디오 나가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은 또 불려주셔서 네네. 예, 또 좀 이야기를 좀 공유할 수 있을까 아유, 하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 네. 그러면 오늘 장 이제 개장 상황 아직 이제 한 7분 정도 시간이 네. 남아 있고요. 뭐부터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뭐 뉴욕 증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네. 주일에는 사실은 뭐 핵심은 뭐 테슬라였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천슬라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5위까지 올라오면서 네. 사실은 이제 숏을 쳤던 뭐 그 빅쇼트의 주인공이었죠. 뭐 그분도 사실은 뭐 손을 놓을 정도로 머리 예, 네. 버려버렸죠. 머리 된 거죠, 사실은. 머리.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굉장히 뭐 테슬라 효과를 보면서 S&P 500 같은 경우는 최고치 마감했고요. 네. 근데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 대기업들이 네. 대부분 다 어닝 EPS가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실적 발표를 한 8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80% 정도가 EPS를 상당히 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번 주까지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에서 5위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뭐 종목들, 대형 IT 기술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대부분 EPS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봅니다. 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26일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이 27일과 28일 정도 되어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년 대비 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좀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갈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네.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왜냐하면 네. 금리 인상의 바로 밑에인데다가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미치는 뭐 충격파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네. 바로미터인데 네. 뭐 전일 같은 경우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1.64로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1.8 정도까지는 열어놔 뭐 천천히 열어놓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올 초와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올 초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좀 가파르게 10년물 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시장도 조금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네. 뭐 그때 당시에는 환경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의 그 성장률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월간 네. 성장률로 그랬고 그래서 일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도 이제 예상이 됐던 터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채금리 상승이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었다면 최근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쪽이 한 5에서 6% 정도의 성장률을 지금 추정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 뭐 1.8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뭐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환경. 그러니까 똑같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반기와 지금 현재의 어떤 미국이나 유럽의 성장률에 대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충격은 좀 다르게 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일 뭐 섹터별 ETF 같은 경우는 뭐 자율 소비재라든지 에너지주 뭐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SK 그룹이 일부 이제 그 3천억 정도의 투자 규모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블룸 에너지라는 그 미국의 상장사가 3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뭐 이런 네. 부분들이 ETF의 상승을 좀 끌었고 말씀드렸던 뭐 테슬라가 뭐 종가 기준으로는 1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전일 시장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점들 이제 우리가 네. 아 근데 봤고요. 쫙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그냥 거침이 없으시네요. 네? 네. 아 그냥 뭐 낄 데가 없어. 아. 무르르듯이. 네. 네. 하나도 놓칠 게 없는데. 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 또 짚어보면 될까요?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 네. 뭐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들은 10만 대 주문이 이제 허츠에서 얘기됐는데 네. 네. 실제 허츠사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시
기업에서는 저희 파산에 가까이 갔었던 기업이죠. 렌트사들이 그렇죠. 거의 파산 직전까지 네. 갔다가 살아난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현대기아차 자동차 섹터도 같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중고차 가격이 계속 많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오면서 이제 신차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상반기에는 좀 추정을 했었는데 네. 최근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중고차 가격 중에 올라가는 섹터는 벤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른 일반적인 자동차는 좀 맞아요, 이제. 예, 신고차, 중고차가 빠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이제 완성차 업체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벤만 올라간다는 건 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운송 차질, 물류 차질이 있잖아요. 네. 병목 현상. 네. 그게 반영된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수급이 조금 좋아지면 11월 그러니까. 달 정도부터는 일부 이제 현대기아차도 특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결국 이제 물량들이 조금 많아지면서 물론 인센티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판매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죠. 그렇죠. 그게 살짝 올라가고 재고도 조금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은 환경은 사실 아니에요. 거긴다 이제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허츠에 10만 대 관련된 구매 공급 계약이 됐기 때문에 결국 현대기아차의 주가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전기차 섹터 부분에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시장에서 보는 시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테슬라가 지금 10만 대 정도 규모로 렌터카 시장에 이제 전기차 전환으로 일환이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사서 좀 머리가 아픈 뉴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내에 전기차 MS를 올려야 되는데 현재 미국 시장에서 MS는 한 11% 정도 되거든요. 네. 현대기아가. 그래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도요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닛산이라든지 뭐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일본 차들이 MS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10% 육박하는 MS인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섹터에서 좀 뺏어오면서 MS가 한 13, 14 정도까지는 미국에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이제 성장에 대한 그림을 사실 그려봤는데 사실은 뭐 테슬라가 또 이렇게 치고 나가버리면 네. 사실 MS 부분에서 또 테슬라가 많이 잠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에서 미국 쪽에 어떻게 빨리 진출을 하고 어떤 청사진을 현대기아차가 빨리 내느냐에 따라 네. 이 성장에 대한 그 주가 부분에 대한 트리거가 조금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테슬라의 어제 뉴스는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겠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미국 내 렌탈 업체 입장에서는 뭐 이게 지금 전체 렌트카의 20%가 전기차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되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가 미국 공장 내에서 만드는 그 물량 중에 그 절반 정도가 유럽으로 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유럽에 또 자체 공장을 만들기로 돼 있잖아요. 공장 가동. 네.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소비가 다 가능할 텐데 중국에서도 이제 대규모로 만들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50만 대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지금 공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70만 대가 추가가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럼 거의 한 120만 대 정도인가요? 그 정도가 이제 미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생각하면 야 보조금이 없으면 안 사지 않니?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보조금 정책 때문에 다소 조금은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 미국 진출을 조금 느슨하게 이제 조금 더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테슬라는 이미 이제 보조금과 상관없이 팔리는. 그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조금을 안 받아도 사는 그렇죠. 차가 됐거든요. 네. 물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테슬라가 좀 더 공격적인 미국 시장에 MS를 늘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말씀하시지만 테슬라는 사고 파는 주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성장성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외에서도 뭐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뭐 구독 경제로 간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보험 관련된 자동차 보험 사업을 뭐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테슬라의 성장성은 상당히 조금은 그렇군요. 청사진이 그려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장이 시작됐군요. 자, 어떤 상황인지 좋게 시작하는데요. 네,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 7% 정도 양시장 다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네요. 네, 자 한번 장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형 IT 쪽,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2%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가 일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진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IB 기업 중에 리서치 쪽에서 굉장히 좀 핫한 리서치가 한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4분기 디램 가격을 15에서 20% 급락할 것이다 리서치를 쓰면서 방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좀 다소 어두운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보시면 지난주부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도 다소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그렇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변화가 생기는 것 같고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인텔의 그 엘더레이크라는 이제 제품이 11월 달에 나오면서 결국 최근에 엘더레이크가 탑재가 됐는데 DDR5를 지금 탑재를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그래서 DDR4를 탑재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아주 이상한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집중되면서 사실 이게 조금 기형적인 모습인데 결국 DDR5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수요처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 다른 변수로 본다면 이 DDR5를 빨리 공급을 받으려면 과연 이 수요자들이 DDR4 가격을 많이 후려칠 것인가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글로벌 리서치 쪽에서는 DDR5가 나오기 때문에 DDR4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제 DRAM 가격도 많이 빠질 수 있다는 논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향은 되고 있지만 그만큼 빠지고는 있지 않은데 DDR5 공급이 계속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수요가 좀 더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DDR5를 공급자 입장에서는 DDR5를 어느 쪽에 더 주겠습니까? DDR4를 상대적으로 덜 깎는 업체, 상당히 마일드하게 좀 깎아주면서 어느 정도 수요를 견조하고 있는 끌어가고 있는 이런 업체에게 DDR5를 선공급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DDR4 가격도 생각보다 그렇게 뭐 빠지긴 하겠지만 많이 안 빠질 것도 있고 또 DDR5가 빨리 공급이 되면서 네. 시장이 좀 재편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수급 상황에서 뭐 급격하게 빠르게 오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방은 받쳐주면서 단지 이제 그중에서 이제 소부장이라든지 조금은 중소형주 가운데 3분기 실적이나 4분기 이후 내년 그림이 좋은 조금 가벼운 종목 중심으로 수급은 또 반도체 쪽에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장시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장을 좀 보시면서 뭐 눈에 띄는 우리 차장님이 워낙 이제 또 장중에 이제 추세에 대해서 장중에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하이닉스가 눈에 띄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삼성 SDI 역시 이제 2차전지 섹터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가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 뭐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IT 대형주들이 지금 상당히 반등세가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 이제 KT 관련된 뭐 장중에 한 40분 정도 우리가 이제 통신 지연도 있었지만 그렇죠. 통신주가 다소 조금 주춤하고 SK텔레콤이 오늘부터는 거래가 정지가 예. 되고 있죠. 그래서 뭐 KT가 다소 좀 영향을 받았는데 뭐 LG U+ 같은 경우도 일단 뭐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유일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네. 배당 성향도 한 600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LG U+도 긍정적인 리포트는 많이 나오는데 뭐 통신주는 조금 무거운 감은 있긴 합니다만 뭐 배당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 투자처럼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철강업종 등도 상당히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 소재 산업재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중국 영향도 많이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동국제약도 플러스권 불이 켜져 있고 그 외에도 지금 LG화학도 괜찮죠. 어제 그 캐펙스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2025년 예상 캐펙스가 지금 시장에서 생각했던 캐펙스보다 훨씬 높게 캐펙스 발표가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테슬라 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캐펙스인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 30-40% 정도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캐펙스가 훨씬 높게 어제 그 관련돼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발표가 네.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물론 네. 테슬라 영향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섹터도 완성차를 포함한 부품업체들도 대부분 다 플러스권 예,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소 조금 하락했기 때문에 은행주는 조금 소폭 하향 조정되고 있고 뭐 보험사도 이제 소폭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조선주가 좀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현대미포 11% 네네. 뭐 이렇게 오른 네.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신조선가가 상당히 낮았지만 최근에 네. 신조선가가 거의 그 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3분기 이제 수주가 흑자 수주냐 말들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후판 가격 인상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어떤가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네. 후판 가격이 60% 정도 올랐습니다만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이 부분에서 반영된 비율은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신조선가가 한 16% 이상 올라왔고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선가가 더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3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흑자 수주가 된다라고 이제 분석 평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 쉬었던 조선주가 이제 L&D 그렇죠. 중심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왔고요. 네. 저걸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나 실적으로 본다면 뭐 현대미포 조선이 역시나 대장인데 삼성중공업은 빅3 중에서 가장 수주량이 적습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데크가 많이 찼거든요. 중국은 좀 힘들
들고 일본은 아예 우리가 끼일 수 없는 뭐 조선 쪽에서는 끼일 수가 없고 중국 데크는 이제 LNG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데크 중에 남아 있는 게 한국밖에 없는데 한국도 데크가 몇 년치가 풀로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좀 슬롯이 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지금 신조선가가 올라가니까 신계약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삼성중공업은 다소 좀 프리미엄을 가진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2024년 정도부터 실적이 이제 지금 최근에 새로운 계약이 접어들면 24년 정도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네. 보면서 이제 같이 움직인 건데 결국 이제 조선주들은 수주가 먼저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실적은 그 수주에 대한 실적이 한 2년 정도 후에 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실적이 2년 전의 수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주 산업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가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반영에서는 이제 조선주가 올라왔고 또 조선주가 좋다 보니까 대부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LNG 쪽에 집중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본행제 업체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도 어제 주가가 괜찮았고요. 또 이제 LNG 관련된 부분도 이제 엔진 산업 같은 경우도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과점입니다. 국내에도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HSD 엔진 같은 경우도 LNG 그 DF 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고수익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제도 주가가 다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 외에도 뭐 해운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BDI 같은 게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은 좋을 거예요. 근데 네. 약간 피크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다소 해운주가 조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뭐 테마주 형식으로 본다면 뭐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화장품주 굉장히 좋았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어제 3% 이상 올랐던 거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클리오 같은 중소형사들이 이제 7% 정도 급등을 했고 네. 그다음에 뭐 코스맥스는 화장품 섹터 중에서는 가장 핫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 최근에 이제 그 TV를 보면은 이제 뭐 K사의 뭐 얼굴에 바르는 밤 김고은 씨가 그 선전하는 아, 예, 그거 예. 그냥 계속 나오던데. 네네, 그게 마케팅을 엄청나게 몰라요? 하고 있는데요. 얼굴에 밤을 발라요? 아니 그 이게 스틱으로 된 건데. 네 맞습니다. 예. 바르면 이뻐진다고. 네 스틱 그, 제품인데. 그 PPL 엄청 때리는 거 있어요. 네네. 그게 근데 이뻐진대. 네? 들어올 때 됐는데 안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그... 필요해 내가. 확인은 제가 못했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알려졌냐면 3초마다 한 개씩 팔린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잘 팔린대요. 그런데 이제 코스맥스가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실적이 그 부분에서 이제 레벨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우리가 중국 법인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단이 굉장히 좀 성장폭이 그대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는 그 중국 시장은 상당히 그 로컬 브랜드 약진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하이엔드급 프리미엄급은 이제 유럽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로컬 브랜드들이 상당히 올라오니까 코스맥스는 그러게 돼서 뭐 OEM이나 ODM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법인 쪽의 성장세가 굉장히 좋아서 네. 아마 화장품 섹터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는 코스맥스가 나올 것 같고요. 화장품 섹터 애널리스트 대부분 탑픽이 코스맥스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적단으로서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어제도 거고요. 어제도 잠깐 얘기가 그쵸? 나왔죠. 올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이제 코스맥스로 좀 집중되는데 중소형사 중에서는 저는 뭐 클리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은 클리오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클리오는 색조 중심의 회사였기 조금, 때문에 조금 연배가 연세 나이가 때가 조금 연소한 분들이 많이 찾는 클리오. 네, 클리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색조 위주여서 디스카운트를 사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내수 중심의 매출 중심이어서 또 디스카운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 변화가 생긴 게 클리오 같은 경우는 색조에서 이제 기초로 이제 더마 제품도 내면서 이제 세 가지 제품이 신제품이 네. 나왔는데 많이 팔리고 일본 시장에서 또 그게 히트를 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네네. 그리고 클리오 같은 경우가 이제 내수 중심에서 이제 수출 중심 비중도 한 네. 20에서 30까지 또 올라오면서 전체 매출 비중이 상당히 수출도 올라오다 그렇구나. 보니까. 그러니까 클리오도 상당히 좀 고평가 저평가됐던 부분에서 이제 다시 릴레이팅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지금 뭐 메디톡스나 휴젤 뭐 이런 부분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뭐 제약 바이오 쪽도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우리가 뭐 K 컨텐츠 이야기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J 컨텐츠들이 오늘도 그래도 반등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첨보, 우리 산업, 에코 프로비엠, 뭐 원익 P&E 그다음에 후성 이런 것 같은 네.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산업재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좀 테슬라 영향으로도 올라오는 것 보여서 다소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2차 전지가 시장의 중심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어제 좀 네. 뭐 조정을 받았지만 네.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그 부분에서 시장을 치고 나가는 모습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 박근영 사장님은 그러니까 이제 고객 상담 고객 주로 이제 대면하시는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네, 뭐 영업부에서 PB로 근무하고 아, 그렇습니까? 네. 영업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우리 증권거래소 후문 바로 아 여의도 네. 후문에 아, 바로 거기 네네네 가까운 계시네 네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에도 우리 도대체
저기 차장님을 모신 거냐, AI를 모신 거냐? 어? 숨 좀 쉬시라고. 단 1초도 쉼 없이 쫙. 근데 그게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이 충만 해야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 꽉 차 있어야. 꽉 차 있어야 저렇게 되지. 에? 뭐 듬성듬성 하잖아. 내가 이제 듬성듬성 하니까 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산증이라냐. 아, 생각을 한다는 거지. 네네네. 네. 야 진짜 대단하신데요. 네. 어? 고객분들이. 예, 고개 끄덕이다 그냥. 근데 이제 딱 맡기고. 사실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제한된 시간 내에 뭔가 정보를 드려야 돼서 뭐 또 어차피 출연한 뭐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걸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고요. 네. 조금 여유 있는 자리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보다 말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아 좀 더 여유 있게 하셔도 괜찮아요. 모든 네. 걸 다 쏟아 놓으셔도 아마 가져가실 수 있. 않을 수도 아, 있습니다. 근데, 네. 아 근데 이렇게 빨리 얘기하셔도 그게 속속 들어오는 건 그건 뭐 맞죠. 네네네. 자 우리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아침에 좀 짚어볼 만한 리포트들도 준비를 또 해오셨다고요? 네. 뭐 네. 사실 이제 매크로 리포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투자 지표로서 좀 찾을 수 있는데요. 네. 종목만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많이 개인들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보는데 뭐 오늘 뭐 특징적으로 몇 개가 따져보자면 키움증권의 이도욱 연구원이 낸 뭐 리포트인데요. 네. 중국 쪽에 PO 그러니까 프로필렌 옥사이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플랜트 가동률이 상당히 급감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이제 폴리우레탄 그 원료인 프로필렌 옥사이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화학 제품인데 올해 5월 초에 이제 95%를 상회하던 중국의 이와 관련된 플랜트 가동률이 지난주 62.3%까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의 전력난 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염소법 설비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ECH 업황 강세 때문에 뭐 병산 플랜트들의 제품 믹스 변경이 된다든지 뭐 중국의 또 환경 정책도 아직까지는 좀 믿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중국이 어쨌든 방향성은 그렇죠. 환경적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인하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서 금주 역내 그 PO 가격이 톤당 2,938달러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전주 대비 6%나 또 급등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역대 최고치까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이와 관련된 종목이 이제 SKC하고 SOIL이 거의 과점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예. 수혜주로서 SKC와 SOIL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죠? 네, 뭐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항공산업 재편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어서 뭐 이베스트의 남희식 연구원이 이제 이야기를 썼는데요. 최근에 보면 저도 이제 그 뉴스를 찾아보다가 이제 문자가 하나 와서 눌러 보니까 네. 이 프랑스 파리 여행이 이제 5박 7일 제품이 그 상품이 한 350만 원 정도 네, 나왔어요? 나와 있더라고요. 네. 350만 원 5박 7일. 예, 5박 7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사실 보면 가격이 이제 예전에 좀 가물가물합니다. 한 1, 2년 정도 외국을 안 나가다 보니까 과거에 얼마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항공산업이라든지 여행산업이 들어오면 사실은 가격 증가가 될 걸로 봐요. 제가 네. 보기에는 가장 가격 증가가 그래도 상당히 잘 되는 업종들이 이제 이런 여행 산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행 업종들도 대부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 구조조정을 완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그 여행사 같은 경우도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이 폭증을 하면 거기서 이제 이익률이 굉장히 폭발할 가능성이 영업 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일어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가격 증가가 상당히 강한데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시절 이전에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여행으로 항공료를 포함한 여행으로 썼던 돈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뭐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십니까? 1년에? 네. 1년에 해외여행으로 전 40조 볼게요. 40조? 조금 많이 나가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나갔나요? 네네. 자, 형님. 저 20조 봅니다. 그것도 좀 많이 나왔고요. 네. 반차. 네, 실질적으로 그 해외 쪽. 너무 많다고 하셔야죠. 그러면 그럼 제가 10조 딱. 실제 한 5조 정도, 6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3% 스케일이에요. 그만큼 스케일이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예. 아무튼 그 돈들이 이제 나가면서 이제 사실 해외를 나가지 않고 국내 소비재가 가장 좋은 것들은 해외를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백화점들이 이제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면세점은 좀 어려웠지만. 근데 이제 그 돈들이 결국 해외로 풀리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백화점 같은 경우는 피크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네. 부분에서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결국 항공주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트래블 버블 같은 경우는 다자간 협상이 아니라 국가간 1대1 협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2023년 정도 돼야 이제 본격적인 국제여행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중장기로 봐야 되는 이야기고요. 항공산업 개편도 이제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결합이 결국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높고 네. 장기 노선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운수권 배분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독과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그 비행기를 도입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장거리 운행을 조금 하는 어떤 최근에 단거리 노선 관련된 업종들을 네. 좀 보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증자라든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이랑 저기 그 아시아나 합치면 네. 주식도 이렇게 합쳐야 아니면 그냥 주식은 따로 가고 회사만 합치는 거예요? 뭐 그건 뭐 정확하게 나름이에요? 결정을 뭐 저도 아. 뉴스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아. 일단은 뭐 지금 뭐 합쳐지는 부분들이 이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냐 어떠냐 뭐 이런 분들이 아주 주식 안 합치지 지금 아, 합병을 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렇죠. 인수를 한 거거든. 네네. 아, 네. 따로 인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좀 이게 승인이 날 거냐의 부분도 뭐 아직은 숙제로 남아있어서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네. 아무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화물 관련된 부분들을 뭐 속된 말로 이제 여객,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야 될 그 자리들을 다 치워버리고 전부 다 물건들로 채워서 갔다 그러잖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흑자가 나오고 있고 여객이 역시나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결국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대한항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중장기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사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탄소 배출권으로 바라본 뭐 소재 산업재 투자 전략인데 SK증권의 한대원 연구원이 냈고요. 많이 쓰죠 그분. 네, 그분들이 네. 이제 결국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차입량을 계속적으로 많은 업종도 늘리고 있는데. 소재 산업재 업종 역시 이제 차입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업종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종에는 근데 이제 반면 차입량이 감소한 업종을 언급을 했는데 그게 자동차와 석유화학 업종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자동차 업종은 2019년도에 2만 766톤을 차입하면서 2018년 대비 44%나 감소했고요. 네. 석유화학 업종도 8.6%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종은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부분들이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이게 이제 당연히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린플레이테이션으로 이제 지금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재 산업재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시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ESG 평가라든지 펀드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나 석유화학은 탄소 배출권으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반면 철강이나 에너지 업종들은 다소 조금 탄소 절감에 대한 압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리포트를 썼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뭐 K 컨텐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이 촉발돼서 관련된 업종들을 움직였지만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 오징어 게임이 이제 편당, 그러니까 회당 제작비가 한 22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네. 근데 22억 정도라 하더라도 국내의 편당 제작비 상위로 봤을 때는 업계 여태까지 중에 한 4위 정도까지 올라오는 굉장히 높은 제작 그 그렇죠. 금액입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해외 쪽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어진 대작들 뭐 1, 2위 하는 굉장히 이게 높은 랭크에 차지하고 있는 대작들은 보통 편당 한 1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그럼 7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에게 뭐 현재 오징어 게임 기준보다 더블로 준다고 하더라도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그렇죠. 컨텐츠 제작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야기 되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결국 지금 이제 국내에 이제 5,500억 정도 컨텐츠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연간 넷플릭스가 쓰는 컨텐츠 제작비의 2.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8? 예.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시장에 돈을 때려부을 만한 룸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5,500억 쓴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게 지금 이미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게 돼 있고 애플 TV도 들어오게 돼 있고 HBO Max도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뭐 마이네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갯마을 차차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위상이 높아지고 네. 국내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숫자가 보여주는 부분에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금융의 이재선 연구원이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서비스 산업 관련 IP 수출이 급증하면서 문화예술과 소프트웨어 지적권, 지적재산권에서 약 16억 6천
2,300만 달러고 그러니까 2조 3,100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됐다. 그러니까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를 굉장히 견인한 수치라고 이야기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저작권 부분 중에 음악과 영상 저작권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2%나 급증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 시현까지 이루어졌으니까 최근에 컨텐츠라든지 미디어 엔터 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설명이 된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그 소프트웨어 미디어의 내년 매출액 총 이익률도 전체 업종 중에 조선이라든지 호텔 레저 다음으로 개선폭이 세 번째로 가장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서비스 섹터 영업 이익률이 11.7%까지 급증하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서도 상회하는 뭐 이익률이라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데 결국 최근에 뭐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밸류에이션 작업은 좀 힘든 국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2차 전지같이 이런 종목들도 보면 2023년, 24년까지 계속 땡겨서 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OTT 업체들이 지금 국내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다소 좀 무거운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넷플릭스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계약이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싸게 그렇죠. 지금 달려드는 OTT 업체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미리 싼 조건. 그러네. 그렇죠. 그때만 해도. 예.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때 당시에는 넷플릭스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는 선점을 했던 기업으로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환경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OTT 업체들이 뭐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조건으로 지금 제시를 할 수밖에 없어서 넷플릭스와 장기 공급 계약을 미리 하지 않은 기획사 아니면 뭐 제작사 중에 그 어떤 대작을 만들 수 있는 작가 라인업과 충분히 역량을 가진 종목들 그러니까 뭐 뉴라든지 에이스토리 뭐 사마 네트워크 이런 종목들이 넷플릭스와 이미 장기 공급 계약을 이미 하지 않고 새로운 공급 계약들을 지금 맺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한 그 계약 조건을 꺼내면서 매출이나 이익단을 끌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VFX 같은 경우도 뭐 덱스터나 뭐 위직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은 메타버스도 이제 우리가 연관되면서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고밸류를 주면서 주가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쪼을 수 있었다 이거죠. 그렇죠. 스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작비에 보통 이제 한 80% 정도까지 주는 걸로 제가 뭐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 이게 계약 조건을 보면 90% 이상 제작비를 먼저 선 주고 또 조건도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익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작 환경도 좋아지고 편당 제작 환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징어 게임이 한 22억 정도밖에 안 들었다라고 본다면 뭐 다른 어떤 조건들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진짜 4,50억짜리 편당 제작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대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그런데 사만 네트워크스나 뉴오나 뭐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뭐 제이 컨텐츠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어쨌든 뭐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자회사가. 그러면서 그렇죠. 가는 것이고 제이 컨텐츠리는 또 극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메가박스가 또 열리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어떤 극장도 열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뭐 견조하게 주가 움직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박근영 차장님, 그 배우 박근영 씨가 있잖아요. 사실 이제 연세가 70대 중후반 되셨을 텐데도 참 보면 난 진짜 그분 보면은 참 자유관리가 대단하신 것 같아. 보시면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저 그 호남 미남이 박근영 씨였거든요. 박근영. 기억나요? 모든 양복 그 선전은 박근영 씨가 다 독점했었어요. 노가디스 뭐 이런. 아니지 그 전에. 그 전인가요? 골든텍스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 세대가 아니야? 아니요. 알긴 아는데. 박근영 어르신. 멋진 근데, 그 중년. 근데 우리 박근영 차장님도 저 진짜 이 여의도의 박근영 님이 되시겠는데. 저는 약간 어지러워요 지금. 어지러워? 네. 너무 많은 포만감이. 그래서 너무 많이 먹은 거 있잖아. 먹고 나서 배불러. 배불러 이런 거 있잖아. 커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상태. 저희가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사람 말이 느리냐고. 그러니까. 근데 다 들려. 자, 우리 박근영 사장님. 오늘 아침 고생 많으셨고 IBK 자랑 한번 30초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기업은행 금융계열사이기 때문에 뭐 회사 자체로는 상당히
뭐 튼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구경증권사죠. 그렇죠. 이제 IBK 기업은행이 뭐 대주주이시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이제 중소 강소 회사 중에서는 그래도 IB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업력이 상당히 이제 뭐 한 13년 정도 됐는데 네.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 뭐 저와 같은 또 사람이 또 일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한방 하시는군요. 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아니, 고향 영덕이에요? 네. 고향은 부산입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박근영 차장이 고향이 경주다, 경남이다, 뭐 대구다, 막 영덕이다. 영덕 쓴 분은 뭘 근거로 영덕이 하는? 아, 네? 부산에서 오셨고. 부산 어딘겨? 부산 그 롯데 호텔 있는 그 서면. 아 서면. 예, 그 언저리가 서 있고요. 아 서면. 서면에서 또 그 친구들 후배예요, 그러면?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안 돼. 그쪽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지역은 여기까지만 파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에서 많이 노셨던 우리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아침 해봤고요. 앞으로도 종종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